요즘 대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꿈이 있어도 도전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해진 학교 공부와 도전을 병행하는 게 힘에 부치기 때문인데요. 국내 한 대학이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차수현 씨는 자동차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현 씨가 오래전부터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일, 바로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은 600cc 포뮬러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팀원을 꾸려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루어둔 꿈을 대학교에 와서 자동차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난으로 인해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보니 도전에만 열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때 휴학까지 생각했지만 올해부터는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시간이 학기 중에는 없기 때문에 방학에 저희 밤새 가면서 차를 만들었는데 학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차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이 스스로 정한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학교가 학점을 정식 인정해주기로 한 겁니다. 스펙과 안정된 삶이 아닌 적극적인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학생들이 도전하게 하고 용감하게 부딪히게 하고 또 그러면서 실패도 맛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보다 성숙한 자기 주도형 인간이 되도록. 이번 학기에는 40여 개 팀, 120명의 학생들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심리 상담과 자체 패션 브랜드 출시 등 분야도 각양각색. 담당 교수의 지도와 장학금 혜택 속에 실패하더라도 과정 평가를 통해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교 교육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충족이 안 돼서 언젠가는 한번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휴학을 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짠 커리큘럼이 학점으로 인정되니까 뭔가 더 인정받은 기분도 들고요.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다른 대학과 사회 전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